너무 긴장하지도 너무 풀어지지도 않게 그런 상태를 이 몰입이라고 하지. 가장 편안한 이 긴장 상태. 두려움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야. 두려워하면서도 가는 거야. 길은 네가 찾는 거다. 대한민국의 차가을 이젠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차가을 선수의 주특기죠. 아웃코스로 크게 크게 타면서 스피드를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앞쪽에 일본의 다카기 선수 그리고 앞쪽에는 중국의 왕량 선수까지 있는데 일단은 다카기를 제치면서 올라가는 차가을이에요. 차가을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끝까지 계속 스케이팅 해야죠. 마지막 코너예요. 마지막 코너. 이제는 왕량까지 추월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차가을. 자, 이제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가을 그리고 대한민국 걸까요? 4년간의 긴 수명구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알던 차가을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가져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잘해줬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기적같은 역전승을 일궈준 대한민국. 이게 바로